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도왕으로 왔습니다. 백도왕에서 삼치가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끝물입니다. 끝물인데 그래도 나오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도왕에는 공사를 하는데요, 작년부터 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네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끝쪽에 무슨 낚시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도항 내항입니다. 요즘 파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전부터 한번 와보려고 했던 곳인데 파도가 높아서 백도항은 또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파도가 좀 잦아든 것 같아 갖고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백도항도 지금 방파제가 색깔이 좀 다른데요,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좀 높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테트라포트도 좀 높은 걸 갖다 놓고 해가지고요 많이 위험합니다. 낚시 하시는데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도항 전경입니다. 바닷가, 예, 내양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부터서는 찌 낚시를 하시는 것 같고요. 바깥쪽으로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자 저쪽으로 이렇게 낚시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테트라포트를 이렇게 늘려놓아서 낚시하시는 공간이 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도항을 찾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쪽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삼치 낚시 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쓰레기만 그대로 딸랑이고요. 이쪽에서 삼치는 이 넓은 대양을 보고 삼치 낚시를 하실 건데 안 계시네요. 아, 예, 여기 분이 삼치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로어 낚시를 하시네. 캐스팅했습니다. 파도는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어제는 엄청 높았습니다. 어제하고 그제는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제가 해양 쪽으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치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직 조항이 없습니다. 삼치 낚시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어제 낙산항에 가서도 낚시 잡은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몇 마리 안 나왔고요. 저쪽은 이제 끝물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열심히 캐스팅 해보지만 또 이러다 훅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시즌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끝물이기는 하지만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이서 하시고요. 한 분은 찌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 마주 보이는 곳은 교암항입니다. 교암이고요.
여기는 백도항입니다. 항구 안쪽에서 낚시들을 하시는데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낚시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교암항에도 사람이 보이는 거는 같아요. 한번 땡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에 몇 분이 계시고요.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교암항도 경치가 아주 이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루어 낚시를 하시는데, 자, 루어 낚시는 삼치 낚시는요, 35g하고 40g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어느 게 효과가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능력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감성돔이 조금 나온다고 하는데요. 파도가 좀 치는 날, 많이 좀 치는 날에 잘 나온다고 하네요. 오늘은 조항이 좋지 못합니다. 최근에 이 삼치는요, 동해안 어디를 가서도 손맛은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끝물이라서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마도 많이들 잡으셨을 거예요. 삼치가 또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먹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밑밥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멸치가 들어올 때 주로 잘 쫓아 들어옵니다. 이러다가 또 멸치가 들어오면 삼치가 쫓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쉬는 타임인 것 같습니다. 고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찌 낚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질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요즘은 방파제들을 다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가 온실 효과가 있어 갖고요. 뭐 빙하가 녹았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영향을 받아서 바다 높이가 높아졌는지 이 방파제를 점점 항구들마다 다 이렇게 고저를 좀 높이는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양, 속초, 고성 이쪽에는 높아진 항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요. 낚시를 잘 했었는데 점점 이렇게 위험하게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또 인간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또 요래도 또 이런 곳에서도 또 적응을 해서 또 다 낚시들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백도항에서는 별다른 조항이 없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고요. 오늘 파도가 잔잔하니까 오월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